봐왔던 것들을 다 한번 조합을 해보겠습니다. 제주도 지표의 물 흐름, 그리고 네. 제주도 지하 구조, 그런 것들 다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실제로 지표에 물이 흘러가다가 지하에 있는 고토양층을 만나서 흘러가다가 그것들이 지하로 계속 스며들게 됩니다.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우리가 개발해서 쓰는 지하수가 되는 것이죠. 뭐와 같습니까? 저는 이게 이러한 현상이 너와 지붕과 같다고 생각했어요. 너와 지붕. 예, 너와 집. 네. 지붕에 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죠. 네, 네, 네. 너와의 한 장 한 장을 따라가던 물들이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처마로 해서 떨어지게 되죠. 네. 제주도 지하수는 그런 형태로 지하 땅속을 흘러가다가 모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소개드렸던 어떤 노아 모델은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하와이 모델이라든지 카나리 모델과 같은 기존 세계 도처에서의 연구 결과와 조금 다른 결과이긴 한데 하지만 제주도를 좀 더 잘 묘사할 수 있다면 제주도의 흐름을 잘 해석할 수 있다면 앞으로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근데 좀 궁금한 거 있어요. 그 융천수의 나이? 나이. 네. 궁금해요. 예. 아니 물에도 나이가 있어요.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진짜. 예.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실제로. 네. 예, 물이 이 물이 얼마나 오래된 물일까? 아, 실제로 용천수들은 상당히 젊은 물들입니다. 왜 아, 젊은 물? 예. 젊은 물들. 왜 그런가면 과거에는 용천수와 관정을 뚫어서 퍼올리는 지하수가 용천수와는 서로 다른 거라고들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같습니다. 아.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면은 용암층과 용암층 사이에 고토양을 따라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런 물 중에 지표 가까이에 있는 것들은 어떻겠습니까? 해안 쪽으로 흘러나와서 용천수가 되는 것이고요. 아.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서 흘러가는 것들은 저희가 관정을 뚫어서 개발해서 쓰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당연히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물들은 더 먼 거리를 흘러갔기 때문에 많은 연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독특한 것은 실제로 동쪽보다는 서쪽이 지하수 연령이 더 높습니다. 한 40년, 평균 40년 정도 되고요. 동쪽은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서쪽이 더 많은 더 오래된 지형들로 되어 있어요. 지질학적으로. 네. 그래서 어떻겠습니까? 여러 가지 고토양들도 더 많고 하기 때문에 더 긴 거리를 흘러갈 수 있는 것이고요. 동쪽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젊습니다. 아주 젊은 것은 만 년 이내에도 화산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곳들에서는 지하수가 금방금방 흘러서 지표로 솟아나오죠. 그래서 젊은 지하수들은 지표에서 비가 많이 오든지 하면은 양이 확 늘고요. 대신에 비가 좀 적게 오면 물이 줄고요.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대신에 오래된 것들, 관정을 뚫어서 하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물들이 네. 나오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마시는 그 제주 용암 안반수 있잖아요. 그 아이는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광고에도 나오는 것처럼 18년 정도의 연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여기서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연령이 딱 하나의 연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관정을 뚫었을 때 여러 개의 지하수층을 통과하게 되는데 위에 있는 것들은 상당히 젊고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오래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관정을 뚫으면 어떻겠습니까? 다 뽑아올리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18년이라고 하는 연령은 아마 여러 지하수층의 평균 연령 정도가 될 것입니다. 예. 상당히 젊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라산에서 스며든 빗물이 흘러흘러서 중산간까지 흘러가서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런 생수도 개발하면서 지표로 올라오기 때문에 아마 평균 한 20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왕회님 얘기할 때 60년짜리도 있다고. 네, 네. 저쪽 서쪽이 아까 서쪽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서쪽은 네. 굉장히 오래된 지하수가 있고요. 근데 제가 되게 특이하게 느낀 거는 저도 제주도 살면서 잘 몰랐는데 한라산을 중심으로 북쪽 제주시 쪽하고 남쪽 서귀포시 쪽으로 강들은 있는데요. 동쪽 성산포 쪽하고 서쪽 뭐 대정이라든지 한림 쪽에는 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땅속으로 이 지하수들이 잘 가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동쪽으로는 동굴 지형들이 많아서 앞서 말한 것처럼 빨리 땅쪽에서 흐름이 빨리 가서 연령이 낮은 지하수가 생기는 거예요.